안녕하세요. 이단 바로서기 저자인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통과 이단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경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의에서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다섯 가지 중에서 앞에 이제 네 가지는 말씀을 드렸죠. 삼일체에 관한 부분, 기독론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신가.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솔라 스크립츄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원리가 된이 다섯 번째를 가지고 과연 정통은 무엇이고 이단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물론 뭐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반드시 이제 있었다는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제 특성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유일한 기독교인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책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성경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나 이제 생각보다 많은 그런 이제 이론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때에 여러 이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단들이 항상 이 성경을 건드려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단 중에 하나가 에비온파입니다. 이 에비온파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적 성향이 강한 마태복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비온파는 유대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전 이제 이단론에서 이제 제가 다뤘지만은 에비온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결국은 원죄를 가진 사람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보면은 유대교적 성향이 강한 마태복음을 인정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배교자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이제 서신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성경론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66권의 이제 성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구 27. 그래서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이제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우리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약에 있는 내용의 반 이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주장을 에비온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론적인 그런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요. 만유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폐기해야 된다. 이제 이 만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을 이제 특별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룬 구약 성경을 폐기시켜야 된다라고 만유교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구미에 어느 정도 맞는 누가복음하고 바울 서신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때 끊임없이 이제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가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형성이 된 정경을 부인해버리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 혹은 좋아하는 성경만을 픽업해가지고 그것만을 이제 성경으로 인정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요즘도 많은 그 이단들의 특징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66권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숙지를 하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모든 성경 구절을 다 한꺼번에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숱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에 한 구절 내지 두 구절 뭐 많아봤자 서너 구절 정도만 픽업해 가지고 그것만을 붙들고 다른 모든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보면은 제외시켜 버리고 그 두세 구절에만 집중해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영감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세세하게 따지자면요, 굉장히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 성경의 영감하고 관련된 이론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기록됐는가? 사람이 쓴 거냐? 하나님이 쓰신 것이냐? 뭐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인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논란들이 논쟁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축자영감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저자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자영감설을 가장 많이 이렇게 강조한 사람 중에 한 분은 후코라는 이제 영국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뭐라고 이제 이 축자영감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말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입에 넣어주신 대로 한음절 발음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것, 혹은 불러주시는 대로 한음절을 발음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 적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제 국민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에 받아쓰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이제 용어들을 불러주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죠? 받아쓰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말한 한음절대로 받아쓰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축자영감설은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한음절을 이제 발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그것을 들은 저자들이 자신의 생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받아 적었다라는 그런 이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자들의 지식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 등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저자들은 이 기록을 할 당시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받아쓰기만 열중해서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한음절을 받아 적은 그런 이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을 초대 교부들이 하게 되고요. 우리 이제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여러 이제 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루트란 파라든지 개혁주의라든지 근본주의 등등에서 이 이제 축자영감서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절대 무오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단한 구절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오류도 없고 역사적인 오류도 없고 지리적인 오류도 없고 과학적인 오류 등등 그 어떠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이 축자영감설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자영감설에 관해서 이제 여러 이제 비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비판이 뭐냐면은 저자들은 로봇에 불과하다, 녹음기에 불과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음절을 불러주시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저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타이핑, 뭐 요즘 말로 하면 키보드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키보드의 역할만을 했을까 하는 이제 너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저자들이 너무 수동적인 역할을 한게 아닌가, 그런 이제 비판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비판 중에 하나가 성서가 쓰여진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여러 이제 이단들에 의해서 배웠던 여인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서 그 이단들한테 배웠던 그런 가르침들을 교회에다가 이제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정황에서는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보다는 당시에 부터 배웠던 여인들이 몇명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교회에서 발언하고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요즘 많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자영감설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큰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성만을 강조하고 저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인격도 있을 거고 지식의 정도도 있었을 거고 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 이제 무시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자 영감설에 이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유기적 영감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에 의지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점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가 하면은 인격이라든지 재능, 교육 등의 특성들을 활용해 기록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숙자 영감설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로봇과 같은 키보드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격, 재능, 교육 등의 특성들을 활용해 기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런 비판을 보충하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 나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가 다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또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신약 개론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왜 복음서가 한 권이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한 권이면 좋을 텐데 왜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을까? 그런데 그네 가지 복음서가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졌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장에 보면 굉장히 지루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읽다가 보면은 막 이런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성경이 족보 책인가 보다고 마태복음을 잘못 읽으신 분들은 이게 족보 책이구나 하고 읽지 않고 이제 덮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대교적인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이라든지 제사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이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로마 제국, 로마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쓰였다라는 말들을 흔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알리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는 나오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1장부터 예수님께서 능력을 막 행하십니다. 막 예수님께서 막 귀신도 쫓으시고요. 막 병자도 막 낫게 하시고요. 막 이런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는 엄청난 능력들이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또 글이 짧아요. 그리고 문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쓰여진 그런 복음서다 보니까 로마 군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강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누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긴 그런 책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깁니다.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묘사하는 면에 있어서 가학적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자신이 저자했던 자신이 굉장히 이제 지식층, 의사라는 이제 고위층에 이제 속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왜 썼느냐? 똑똑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이제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나 있는 이세 복음서하고 좀 달리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적입니다. 벌써 그냥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해서 아예 태초부터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한 석장에 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굉장히 문체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의 흔적도 좀 다르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이렇게 제안이 누군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기적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한적 무오소를 강조합니다. 아까 이제 그
축자 연감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모호설이죠.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기적 연감설에서는 제한적 모호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이 모호할까요? 실수가 없을까요? 구원 및 진리적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무호하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틀린 점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오류가 있고, 과학적인 오류가 있고, 문화적인 오류가 있고, 지리적 오류 등이 이제 발견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사복음서를 나란히 이렇게 놓고 나서 예를 든다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가 뭔지, 마가복음과 누가의 차이가 뭔지, 또 요한복음의 차이가 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런 차이점만 또 적어놓은 그런 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글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복음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유기적 연감서를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문체가 다를까? 성령께서 만약에 불러주셨다면 문체가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봤더니 문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강조점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자들이 수동적으로 받아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기록할 때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라든지 지식의 정도 등등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기적 연구원에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는데요.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가 처음에는 이제 축자 연감서를 이제 지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서히 유럽의 신학에 이제 영향을 조금씩 받으면서 축자 연감서를 이제 부인하게 되고 이제 유기적 연감서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영향이 어느 정도 미쳐가지고요. 장로교의 경우에, 장로교의 안에도 이제 교단이, 공식적으로는 뭐 20몇 개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장로교 한, 교단 내에.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합동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자연감서를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합동층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제 장로교 통합층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유기적 연감서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신적 요소가 있지만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 요소를 부인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축자 연감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저자일 확률이 100%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 유기적 연감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축자 연감설, 그다음에 유기적 연감설, 물론 여기서도 여러 가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다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 드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가 이제 뭐냐하면 이제 고등비평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등비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은 성령의 계시가 아니다. 여러 자료들을 수집, 저술, 편집하는 등의 굉장히 오랫동안의 편집을 통해서 문서화 과정을 거친 그런 그래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승되어 오던 자료, 우리도 이제 구전동화라는 말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구전 뭐 설하다 뭐 그런 등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도 전승이 되어오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을 편집해서 그다음 사람이 또 그것을 보고 뜯어고치고, 또 그다음 사람이 그것을 뜯어고치고, 끊임없이 뜯어고쳐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도 아니요, 성령의 작품도 아니요, 오직 그것을 처음에 이제 기록한 사람이 있을 터이고, 그것을 또 그다음 세대가 또 뜯어서 고치고 또 편집하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인간의 문학 작품이다라고 그런 뭐 주장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기록물,
혹은 문학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이 더 극한 주장을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은 픽션이다. 성경은 소설책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과 관련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코스코 같은 경우에 미국에 오니까 이제 카스코라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스코라고 그러니까 코스코에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진열을 했는데 성경을 어디다가 두었는가 하면 소설책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비평 가운데에 더 극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죽자 영감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무오설이고 유기적 영감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무오설이라고 했는데 고등비평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성경 전체에 아주 심한 오류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예수 세미나 등등의 고등비평을 받아들인 그룹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빨간 글씨로 쓰인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을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한 구절도 없다라는 이런 이제 주장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 고등비평하고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그런 이제 평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이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갖다가 가리는 면에 있어서 다섯 가지 면을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가 제가 이제 성경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통과 이단을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장로교 합독처 고신처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단체에서는 죽자 영감설을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로교 통합체 같은 경우는 유기적 영감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 기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리버럴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비평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이제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교단들마다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교리 및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그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성경론 때문에 이단 정죄가 한번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900 예를 들어서 10년대, 20년대에 미국에서 근본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본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배경은 워낙에 유럽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 고등비평을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창조론을 부인하면서 다윈의 진화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학자, 신학자들이 유럽에서 많이 태동을 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서 아주 크게 만개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미국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생겨난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수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가 다섯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의 죽자 영감설과 절대 무오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그 다음에 전천년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강조하는 이제 근본주의가 대두되게 되는데요. 이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이제 한국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걸쳐서 이 근본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신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론만 가지고 볼때 이제 축자 영감서를 가지고 절대 이제 무오성을 주장하시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영향을 특별히 이제 장로교가 이것으로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축자 영감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축자 영감설을 가지신 분들의 이제 입장으로 봤을 때에 고등비평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고등비평은 기독교가 아닌 이교이자 이단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론하고 관련됐을 때에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고든 비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인간의 편집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니까 성경론이 일단 성경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이렇게 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 아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교이자 이단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형태가 어떻게 보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한국 교회도 이제 이렇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김장호 목사 케이스입니다. 김장호 목사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닷물의 간조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할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막 엄청나게 깊은 물인데 이 사람들 마차하고 말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물벽이 생기게 되죠. 그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이제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장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에이, 그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좀 맞지 않다. 바닷물이 그 당시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이 간조현상에 의해 가지고 모세의 기적 뭐 등등 뭐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이 가끔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전라도 어느 지역을 가면 이제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물이 이제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물이 이제 꽉 들어오는 이제 그 민물대가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이제 썰물대가 있죠. 썰물대가 되면 이제 바다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이제 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조 현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축자 영감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던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성서적이라는 이유로 이제 휴직을 이제 건면하게 됩니다. 뭐 이단 정책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비성서적인 주장을 한다. 그래서 축자 영감서를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진 것이지 간조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로교에서 김장원 이제 목사에게 휴직을 이제 건면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또 사건으로서 1934년에 아빙돈 이제 성경 주석 약간 이제 감리교적인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쓰여진 어떻게 보면 성경 주서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빙돈 성경 주석 같은 경우에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성서 기자의 개인적 성향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자 영감설이 아니고 이제 유기적 영감설에 좀 가까운 그런 이제 발언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 어떻게 보면은 무오설이다라고 해서 역사적이라든지 지리적이라든지 문화적 등등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이 아빙돈 성경 주석이 하게 되니까 축자 영감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제 이단서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 책을 번역을 하는데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 사과도 해야 되고 뭐 잘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자 막어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이제 그런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춘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에게만 대한 훈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단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여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지 모든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김춘배 목사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로교에서 너무 자유주의적이다. 그래서 아예 출교, 아예 그냥 우리 교단에서 나가라 하고 이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제 축자 영감설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설과 고등 비평은 이제 이단으로 취급되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볼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근본주의 신학을
그래도 토대를 만드신 박흥룡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서 비평적 해석,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사상, 이제 이런 축자 영감설 이제 입장으로 봤을 때 이제 고등 비평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이제 김재준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김재준 교수님이 고등 비평을 자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심판대에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서 비평적 해석과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주장한 김재준 교수를 이제 불러드립니다. 심판에 이제 해부를 해서 장로교 목사직에서 이제 면직을 하고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단이다.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인간의 산물, 편집의 산물로 볼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예 이단으로 아예 정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재준 교수님이 이제 거기 이제 반발해서 나가서 조선신학교, 오늘날에 이제 한신대인데요. 그전부터 이제 조선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제 조선신학교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면서, 기독교 장로회를 발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단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고등비평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장로교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날은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가 기장, 흔히 기장,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기장이, 교세가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하면서 그 뒤로는 이상하게 이제 오늘날 더 이상 이제 기장을 보고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말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또 바라보면요. 당시에는 또 이단이었지만 오늘날에 또 이단이 아닌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50년대까지도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민감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우리가 성경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유일한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 타 종교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들을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이슬람의 코란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모르몬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르몬경이 있죠.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리강론을 주장합니다. 원리강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고 오래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선명이가 이제 쓴 이제 원리 강론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몰몬경을 강조하는 모르몬교나 원리 강론을 강조하는 이제 통일교 성경보다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적 이단에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이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의 성경이 다릅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비서, 유디서, 마카비일서, 마카비이서, 지에서, 집회서, 바룩서 이렇게 이제 해서 약 7권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 성경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7권이 왜 들어갔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왜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집착을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사이에 교리적 차이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그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게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7권을 한 가톨릭 교회는 그러면 성경이 아닌 개신교가 받아들이지 않는 7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 정통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단이라고 할수 있느냐.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왜냐하면 이제 가톨릭이 12억이고 개신교가 10억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개신교보다 더큰 기독교 단체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참 어려운 문제인데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외경을 인정하는 가톨릭 교회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시간에 한번 가톨릭 교회만을 따로 이렇게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때 또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들어서 굉장히 또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1.1획. 그러니까 글한 자도 어떻게 보면은 틀린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저도 어릴 때뭐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을 오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개역 성경, 한국에서는 이제 성경 그 한글만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이제 버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NRSV,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킹 제임스 버전도 또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MAA, 그 다음에 이제 NJB,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NIV, 뭐 등등의 굉장히 성경 버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마다 채택하는 성경 버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성경 버전이 이렇게 많나? 하물며 미국에는 우먼스 바이블에서 여성 성경이라는 게또 따로 있어요. 해석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그럼 이 모든 버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만약에, 그 구절들, 번역을 했을 때, 그 번역의 그, 한 글들이 영어로 이제 댕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같아야 될 텐데, 다 다른 거예요. 요즘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나와 있고,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목사님들마다, 또 교단마다 선택하는 성경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주요 부분에서 용어 및 해석이 아주 다른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성경, 다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사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사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버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끝을 맺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할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성경의 영감을 배웠는데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고등비평이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그세 가지가 다 우리가 억셉트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마지노선이 성경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런데 100%로 보는 것이죠. 저자는 로봇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통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기적 영감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저자의 능동성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약간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통의 부류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고등비평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편집물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간여도 하지 않으셨다. 라는 주장은 정통에서 너무 벗어나는 그런 주장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권인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편집한 것이고, 열두 제자가 예수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비평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통에서 멀어진 그런 주장인 것만은 확실한 듯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버전들 그 정도까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딜레마를 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모든 이제 성경들의 버전이 중요점이 다르고 중요한 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강의를 들으면 이게 좀 생각이 좀 명료해지고 확실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또 헷갈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신학을 박사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면이 있는 거,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연관 부분에 관련된 정통과 이단의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